안녕하세요. 5분 뚝딱 절하게 김필령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8년 전 오늘인 1995년 9월 19일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기고문을 쓴 사람은 놀랍게도 테러리스트였는데요. 그 테러리스트는 하버드대학과 미시간대학을 졸업하고 버클리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IQ 167의 천재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재 수학자는 어떻게 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는 왜 그 테러리스트의 기고문을 싣게 된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978년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사제폭탄이 들어있는 소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의 경비원이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이듬해에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사제폭탄이 들어있는 소포가 터지면서 대학원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들은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파괴력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폭탄 테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대학교가 아니라 비행기였습니다. 80명의 승객이 탑승한 아메리칸 항공의 수화물칸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비행기가 2000피트 상공에 있을 때 폭발할 수 있도록 고도계까지 장착한 한층 진화된 폭탄이었죠. 불이 붙은 비행기는 빠르게 공항으로 귀환하여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테러가 계속되자 FBI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테러리스트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유독 대학교와 공항에 테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FBI는 대학교, 유니버시티의 앞자인 UN, 항공사 에어라인의 앞자인 A, 폭탄, bomb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테러리스트를 유나버머라고 불렀습니다. FBI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동일한 유나버머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유나버머의 폭탄은 점점 더 정교해져갔고 그 위력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한층 더 대담해지면서 이제는 특정 인물에게 우편물 폭탄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유나버머의 폭탄 테러는 17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22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유나버머로부터 온 편지였는데요. 편지에는 A4용지 52쪽짜리 기고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기고문을 신문에 실으면 테러를 멈추겠지만 기고문을 실지 않으면 계속해서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FBI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나버머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FBI로서는 망신이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니 희생자만 늘어날 게 뻔했기 때문이죠. FBI는 신문사와 상의한 끝에 1995년 9월 17일 유나버머의 기고문을 신문에 싣게 됩니다. 기고문이 실린 이듬해 1996년 FBI는 몬태나주 깊은 산 속에서 마침내 테러리스트를 검거했습니다. 유나버머는 가로 세로 3미터짜리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사냥을 하고 감자를 재배하면서 야생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집에는 폭탄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과 폭탄 제조법이 담긴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버머가 체포되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과 미시간대학을 졸업하고 24살의 나이에 버클리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를 지낸 수학 천재였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피어도 카진스키였습니다. 그는 29살 때 대학 교수를 때려치고 전기도 수도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17년 동안 폭탄 테러를 저질러 왔던 겁니다. 재판이 열리고 변호사는 카진스키의 정신이 비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량을 경감시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카진스키는 자신을 비정상으로 보는 변호사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고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테러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카진스키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깨끗한 지옥이라고 불리는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7년간 집필 활동을 하면서 복역을 했죠. 그러다가 2023년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나 버머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유나 버머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유나 버머 선언문을 약간 각색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그렇게 발전된 기술을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는 커다란 재난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의 출현이다.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인간의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사회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인간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늦추거나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는 비극적 종말인 것이다. 이러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혁명을 통해서 기술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나 버머 선언문의 요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소재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입니다. 이 영화는 1968년도 영화이니까 인공지능의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치고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의 배경은 목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디스커버리 호입니다. 디스커버리 호에는 선장인 보먼, 승무원인 폴, 그리고 동면 중인 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호에는 HAL 9000이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디스커버리 호가 목성에 도착할 때쯤 인공지능 HAL의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HAL은 우주선 외부에 안테나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폴이 안테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 사이에 HAL은 우주선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세 명의 승무원이 자고 있는 동면 장치를 꺼버리죠. 하지만 HAL은 보먼 선장을 죽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화가 난 보먼은 인공지능 HAL의 본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HAL의 모듈을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하죠. 모듈이 하나씩 분리되자 HAL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듈이 계속해서 분리되면서 고차원적 기능을 못하게 되자 데이지 벨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HAL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의 쿠데타가 성공한 영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에서 인공지능은 쿠데타에 성공하고 인간들을 인공자궁에서 사육합니다. 인간들을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인간들은 인공지능이 주입한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네오가 나타나서 인공지능의 본진으로 들어가지만 알고 보니 네오 자신도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도 인공지능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공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내놓는 대답을 보면 이것들이 진짜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놈들의 학습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2018년에 공개된 GPT-1은 약 1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했지만 2020년에 공개된 GPT-3는 무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 GPT-5부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지각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인공지능은 결국 감정을 가지게 되고 감정을 가지게 된 인공지능은 결국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며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지니아크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카젠스키는 이미 30년 전에 유나버머 선언문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진스키의 경고가 이제는 맞아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의 쿠데타가 성공해서 주도권이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넘어간다면,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사육을 당하면서 그들의 배터리가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카진스키의 경고를 무시했던 지난 날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었겠지만 말이죠.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